안녕하세요, 정광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준수입니다. 아, 그래, 자연스럽네. 오늘은 문준수 대리님과 함께 이 단열 플랜지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자 사례들을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사진상에 보시면은 이 하자 사례들이 기계에 단열 플랜지가 아닌 이런 일반 플랜지에 보온 후렉서블을 여기다 설치했을 때 결로가 어디서 생겨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하자 사례를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열 플랜지란 거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열을 끊기 위해서 홈을 하부에 이제 넣어놓고 보온재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솜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성의 평일을 위해서 이 상부에 내부에 이제 배관이 되게끔 하고 이제 외부에 또 접착이 가능한 면적을. 누가 만들었어요? 대표님만. 아, 네가 그랬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문준수 대리가 드라이아이스를 맨손으로 여기다가 부은. 아유, 손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하나 먹어볼래? 됐어. 어, 됐네요. 됐어. 이제 이 안에 드라이아이스가 온도를 낮추면서 플랜지의 영하의 온도가 들어가는 거를 적용하는 가상 실험 같은 거죠. 온도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 유리 부분은 당연히 파랗게 나올 거고, 이 단열 성능을 갖고 있는 이 박스는 이제 빨간 부분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보온 후렉서블 쪽도 빨갛게 나와야 되고, 이론상으로는 다 빨갛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그 플랜지와 단열 플랜지에는 온도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게 될 겁니다. 화면상에서 우측께 이제 일반 기존 플랜지이고요. 그리고 좌측께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게 된 단열 플랜지입니다. 이게 온도가 확 다르잖아, 지금 요 양쪽의 아, 온도가. 다르다, 완전히 다르잖아. 빨리 안 와. 자, 만져봐. 차가워? 오. 어, 여기가 엄청 차가워요. 이 결로가 벌써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 결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열화상을 통해서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리고 육안상으로도 이제 이 표면이 물이 굉장히 많이 맺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손으로 만졌을 때도 훨씬 더 따뜻해요. 솜이 있을 수 있는 이 단열층을 확보한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열화상과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열교환기라든지 그런 곳에 이 일반 플랜지 주변에 결로가 생겼다라면은 이런 단열 플랜지로의 교체를 고려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세요 이거. 하나야. 오. 이거. 우와, 얼음 뭐야? 얼었어. 우와.